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이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 대한 풍성한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전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59일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의 말씀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 곳이며 등장인물은 요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적그리스도, 가이오, 복음전도자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인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요한 2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의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는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데 이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편지 서두에서 사도의 호칭이 아닌 장로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연장자이며 지도자로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심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유대인의 복음 전도 방해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이단들까지 나타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첫째, 지식이 덕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물질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미지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든 육식과 육체의 욕구를 금하는 금단적 금욕주의,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에 음란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탕주의가 그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즉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이들을 조심하고 심지어 이단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이단과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는 자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이므로 그를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았지만 끝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3서는 당시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첫째, 진리를 소화하며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가이오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후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요한이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처리할 것을 가이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전도자들이 오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셋째, 전도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넷째,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했던 가이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선행을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의 선행을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또한 초기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한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인생들이 어떻게 협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전도인들과 가이오가 협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협업한 가이오가 복음 증거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행을 밝히며 자신이 직접 가서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그와 같이 악한 자를 경계하고 본받지 말며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끝인사로 마칩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 요한의 이러한 격려는 가이오를 더욱 주의 일로 이끌게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